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 찬바람도 불고 매미 소리도 점점 커져가면서 고추도 익는 것이 전과 다릅니다. 날 더울 때는 3, 4일에 한 번씩은 따줄 정도로 빨리 익었는데 지금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고추를 오늘 10일 만에 따게 됩니다. 그래서 큰 다라에 고추 따서 씻어서 채반에 넣으려고 합니다. 와, 세월 빠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어찌 지낼까 버틸까 했는데 벌써 처서도 지나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로 두세 차례 깨끗이 씻어서 널었다가 한나절 지난 다음에 꼭지를 따고 건조기에 넣어서 한 40시간 찌면은 건고추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매미소리가 참 듣기 좋죠? 매미도 다급한지 매미소리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고추를 따는데 이번에는 인터벌이 좀 길죠? 10일 만에 따고 있습니다. 쳐서 지나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3, 4일에 한 번씩 따다가 그 다음에는 농약 주는 시기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다가 다섯 번째는 10일 만에 따게 됩니다. 고추도 상당히 작아졌고 그리고 풋고추는 많이 달려있어도 홍고추까지 익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따고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따올 수 있겠죠. 하여튼 올해는 퇴비를 많이 넣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유박을 넣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무경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둑에다가 좀 더 살을 보태고 가운데 배를 갈라서 유박을 주다 보니까 퇴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퇴비를 듬뿍 주고 해서 더욱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고추를 따다 보니까 하여튼 오묘한 느낌이 듭니다. 두 줄 따고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네 번째 수확량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양동이는 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따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고추 수확량입니다. 네 번째와 비슷하게 두 양동이를 땄습니다. 이제 씻으러 갑니다. 세제를 넣어갖고 이제 첫 번째로 씻어줍니다. 씻어서 옆 고무다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쪽에다가 세모를 받아서 세 번 씻어서 채반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 씻어서 채반에 이렇게 하루 동안 숙성시켰다가 꼬다리 따고서 건조기에 넣으면 됩니다. 채반 네 개 이렇게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지 따고서 건조기에 40시간 건조시키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꼭지까지 땄죠.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햇볕에 말렸더니 그래도 상당히 말랐죠. 이제 건조기 안에서 40시간 정도면은 아주 빨갛게 건조가 될 겁니다. 채반이 4개입니다. 4개 건조시키면 되는데 다섯 번째 수확물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10일 만에 땄는데 담배나방과 그리고 탄저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황을 인터넷 주문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규산
황으로 탄저병과 담배나방, 총체를 모두 잡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 전원 스위치 온. 시작 버튼 온. 54도로 이번에는 체반이 4개로 41시간 건조시키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41시간 후에는 거의 건조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번 고추는 5번째 수확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